안녕하세요. TV10 구독자 여러분, 배우 신현승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연예인 매니저로 살아남기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인사를 드렸는데, 좋은 선배님들과 좋은 동료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연예인 매니저로 살아남기 방송이 끝났지만 배우 고은결이라는 친구의 앞날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 신현승의 앞으로의 작품들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신도 많이 붙는 신들도 많았고, 누나 성격 자체가 되게 밝고 사람을 이렇게 편하게 해주는 편이어서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되게 금방 친해진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가끔 이제 카톡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되게 다른 느낌으로 잘 챙겨주셨어요. 뭔가 처음에는 저도 작품에서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는 게 처음이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서진 선배님은 딱 뭔가 제가 생각했었던 그런 이미지의 정말 츤데레 정석이시고, 되게 안 챙겨주실 것 같으면서도 다정하게 그냥 툭툭 하나씩 이렇게 챙겨주시는 그런 분이셨고, 어머니는 러블리함의 끝판왕이셨습니다. 혜영 선배님께서는 러블리 러블리 하신 스타일이셔서 정말 만날 때마다 다정다감하게 인사도 이렇게 먼저 해주시고 굉장히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처음에는 걱정을 되게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정말 편하게 촬영 재밌게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일단은 한 달 전부터 저는 집에 트리를 만들어 놨고요. 이만한 트리를 만들어 놓고 벌써 캐롤을 이렇게 틀어 놓고 생활을 하는데, 정작 아직 당일날은 뭘 할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지만 제가 더 열심히 좋은 작품을 통해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응원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TV10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